샌드백 선수 지금쯤 굉장히 피로해졌을 수 있어요. 무슨 일이 있나요? 첫 번째 경기에서 패전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쯤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.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네. 잊고 있었네요. 이 선수가 패자조에 있었다는 사실을 예, 잠시 잊었습니다. 갑니다. 샌드백 스트랭스의 아쿠마, 이타마시 장기의 아비게일입니다. 점프 공격 조금 아쉽죠 이러면? 샌드백 선수는 단단하게 하면서도 네. 그 굉장히 좀 뻔뻔한 부분들을 겸비하고 있어요. 이제 이런 선수가 많이 없어 생각보다. 아 그렇죠. 보통은 네. 보통은 단단하게 하면 단단하게 하던가. 그렇죠. 아니면은 이제 그 약간 좀 과감하게 하면 과감하게 하는데 네. 이제 단단하게 하면서도 좀 그 상대를 긁는 플레이가 좀 있어요. 물론 대회에서는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또 아예 없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. 아 찍어. 자 1셋 세워놓고요. 아 헌감이 잘 받았네요. 자 트리거 키겠죠? 마무리가 되겠죠? 깍깍깍깍 마무리하고 이터바시 한 게 이게 아비게일의 파괴력이 이 정도입니다. 자 ES 파동권 던지면서 점프 강발을 굉장히 빨리 누른 거는 네 잘렸나요? 아무래도 아비게일이 기본기 대공을 치기 전에 때리려고 공중 기본기를 좀 빨리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합이 안 맞네요. 중선 중선으로 계속 때려주고 있는 이타마시 장기예. 저 안자 중선이 거의 파동권이거든요 아비게일한테는. 그렇죠. 좀 잘 뛰었고 아비게일 펀치 이러면은 데미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. 확인 데미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. 트리거는 없습니다만 샌드백이 트리거를 켜줘야 되는 상황. 아 EX30이 너무 아 지금 이게 굉장히 좀 거슬리는 상황이 됐죠. 뭐 양쪽만 잘 내밀어도 얻어 걸리면 끝납니다. 오 이거 빅 데미지 한번 기회 한번 남았어요. 여기에 선택 와 지금 아 근데 이게 안 약발 와. 마무리하고 있는 샌드백입니다. 모든 선택이 이타마시 장기 F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. 거의 목숨 걸고 2선다를 걸었죠 마지막에. 자 이타마시 선수 게이지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. 예. 사실 그 발로 치는 건 좀 짧을 수 있어. 와 이거 너무 아파요. 또 대공? 같이 맞으면은 아쿠마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손해예요. 예, 역가드 통했고요. 하지만 아비게일이 지금 CA도 가지고 있고 EX게이지도 충분히 있는 상태라서 함부로 비끈할 수 있어요. 중손! 압박? 차도 아, 헝가비는 이렇게 잘 봤네요. 티거 나오죠. 착! 어? 안 써주고? 일부러 게이지를 아낀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보정이라서 예. 그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 데미지가 없다라는 판단이었네요. 자 이거 위험해요. CA 맞으면 갑니다. 느낌한게 써주긴 했는데 통하진 않았습니다. 파동권 잘못 쓰면은 CA 맞고 죽거든요. EX로 밀어냈고 트리거 끝! 이타마시 한 갭 트리거 있고 지금 가드 크러쉬 노리면서 CA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. 맞습니다. 아 이러면은 땡큐죠! 마무리 시킬 수 있나요? 약발! 중발! 야! 강발이라뇨! 야. 여기서 강발이라뇨! 샌드백! 이 말이 안 되거든요? 아니! 무슨 선택을 이렇게 합니까? 아 이 말이 안 돼요? 마지막에 안자 강발은 오투째 국가대표 그냥 한 게 아니에요. 저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. 깍깍깍깍 한 다음에 네. 풀차지를 했을 때 타이밍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와 이걸 커트한다고요? 대단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샌드백 선수가 첫 번째 세트 가져왔습니다. 자 이러면 이타발 선수 이번에도 캐릭터를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어요. 아까도 나왔다가 캐릭터 변경 없이 들어갔거든요. 아비게일을 계속 사용할 것 같긴 합니다. 어쩌면 샌드백 선수 상대로는 장기 F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마 아비게일로 가겠죠 어지간하면. 그렇죠. 이제 여기에서 장기 F 선택을 하는 거는
조금 어렵다고 봅니다. 네. 라운드 1. 파이트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요. 네. 그 본인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비게일 같은 거 나왔을 때 그 샌드백 선수의 장기인 사가트 같은 거 한번 나오면요. 상대 많이 괴롭힐 수 있을 거는 같거든요. 아. 사가트 진짜 잘하는 선수라서. 아, 사가트 잘하긴 해요. 네. 진짜. 그리고 사가트 쪽이 오히려 아쿠마보다 간단한 플레이를 더 해야 되는 캐릭터라서 그렇죠. 샌드백 선수의 장점이 좀 더 잘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. 그렇죠. 기다리면서 치는데 정말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. 예. 기다리고 있고 위퍼리쉬. 일부러 국점프했죠. 방금 헝감이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아니? 그래도 크러쉬 카운터 한 대만 가면 다행이지. 확정? 그리고 켜주고 있는 인터발 창기의 반작 항발에서 정력! 아, 잘 맞았네요. 방금 대공 못 썼습니다. 완전히 겹쳐있는 상황이었죠. 네. 샌드백 선수 여기서 조금 버텨가지고 EX 게이지 모으고 CA 노려볼 수 있으면 오! 일순 충격! 데미지! 아무리 아비게일이라도 이건 뭐 못 버팁니다. 마무리 시킵니다. 샌드백 매치 포인트 라운드 2. 이타바시 한계 위기 샌드백 선수에게 매치 포인트까지 허용을 했습니다. 게이지는 물론 이타바시 한계가 더 많습니다. 근데 그 거리를 지금 샌드백 선수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딜레이 캐치해야죠. 오히려 샌드백 선수가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주고 있는 상황. 이타바시는 구석을 올렸습니다. 예. 어우. 어? 뭐 통하는 대로 다 맞는데요 지금? 뭐 누르는 대로 다 맞아줘요? 네. 원하는 대로. 근데 이거 아 야! 이거 빅데미지 드시겠습니다. 이거 죽었어요. 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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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입니다. 정확히 콤보 세 번이긴 한데 네. 단타 콤보 하나, 긴 콤보 하나. 예. 네. 여기 체력이 많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죠. 강발. 어휴. 확정. 이거 샌드백 선수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. 아비한테 콤보 두 번 맞으면 죽는다. 아 이번에는 잘 캐치해주고 있는 샌드백이. 중발. 카운터였는데 약간 주저했어. 오늘 좀 그 이게 성공 받은 거 좀 많이 쓰네요. 약속을 끌어내고. 아쉬운 거는 EX30이 쓸 때마다 거의 한 대만 맞고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깍깍깍 막아주고요. 중발 파동권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인내심의 싸움으로 좀 돌입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 샌드백 선수 약발 마무리! 방금은 사실 아비길 입장에서 하단과 그리고 이제 올라 중단까지 네. 생각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. 어려운 타이밍이었고 사실 샌드백 선수도 한 대 맞으면 끝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어요. 그렇죠. 예.